7월 강원도에서는 제25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평화도 번영도 강원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2021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이 국내선과 국제선 취향에 앞서 고객 창출 및 손님 맞이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추진합니다. 평화를 위한 영화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강릉과 평창에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됩니다. 평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장병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수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지닌 도내기업 16개사를 선정해 스타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